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주간 뉴스입니다. 최근 창원의 한 중형 선박 제조회사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파이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미 넉 달 전에도 일하던 외국인 두 명이 추락해 다쳤던 곳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불법 체류자였는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진 않았습니다. 통보 의무 면제 제도 때문인데요. 그 사이 이 회사는 불법 체류자에게 또 일을 시켰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선박 제조회사입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이 선박 외벽 작업을 하다 추락해 다쳤습니다.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 체류자 신분이더라도 과실치상 등의 피해자는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을 들어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불법 체류자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잘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 사고인 만큼 뒤늦게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사실을 창원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했을 뿐입니다. 그제서야 불법 체류자에게 일을 시킨 회사까지 확인된 겁니다. 결국 사건 발생 넉 달이 넘도록 출입국 사무소는 이 회사를 조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사이 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7일 베트남 불법 체류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파이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베트남인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피해자로 인정되면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사라집니다. 업체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다 출입국 사무소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만 고용한 1인당 500만 원.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점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를 단속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하나의 구실이 됐습니다. 공단에 불법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면책특권이 있다 보니 기업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도 피해자라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보 면제 제도가 불법 체류자 보호가 아닌 악용하는 회사의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국혜입니다. 거창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야시대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사례가 없었던 무덤의 모양인데다 금귀걸이와 옥으로 만든 목걸이 등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돼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 석강리 인근에서 발견된 가야시대 고분군입니다. 커다란 돌들을 겹겹이 쌓아 만든 한자 공자형 구덩이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분군의 내부 모양은 대부분 11자형이거나 T자형. 석강리 고분처럼 공자형을 한 구덩식 돌덧널 무덤이 발견된 건 발굴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악부가 딸린 수레시 석강류가 공자형이라는 게 특이하고요. 두 번째는 북악에서 금귀거리가 나왔다는 것도 특이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 중심지인 고령에서 벗어난 거창 가조 지역의 독창 세력의 최상위 계층의 무덤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자형 무덤에서는 가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금귀거리와 옥으로 만든 목걸이, 각종 토기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가 사용했던 장신구로 전문가는 해당 구분이 왕족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심 덧널 무덤을 둘러싼 순장묘에서는 길이 75cm에 이르는 칼과 장례 때 담았던 음식물로 보이는 새 뼈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에는 가야 유적이 한 20여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가야가 있었는지 또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발굴을 통해서 거창에 있는 가야 세력 또 고령의 대가야 영향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창군은 발굴이 끝나는 대로 고분군과 유물을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진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죠. 지난해와 같은 불수능은 피했다지만 올해는 수학 나형이 변수로 떠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시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수능 성적표에 희비가 엇갈린 고3 교실 풍경을 심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든 수능 성적표. 예상과 달리 오르내린 성적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은 안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서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제 꿈이 뭐 국제무역사거든요. 좋은 국제무역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이제 시작이라며 따뜻한 격려로 학생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물론 좋은 애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야, 그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지금까지 성적을 가지고 새롭게 전략을 짜고 분명히 정시라고 하는 길도 있으니까 좀 흐트러지지 말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번 수능은 11년 만에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는 수학 나형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수능은 피했지만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 속에 만점자도 지난해보다 6명 늘어난 15명으로 경남에서도 한 명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점수가 같아도 지원 대학과 학과에 따라 표준 점수 등의 활용이 다르다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역별로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 지표 수시 때는 등급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정시 때는 등급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의 표준 점수 백분위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정시 일정은 수시 모집 등록이 끝나는 오는 26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한편 올해 수능에서 15명의 전과목 만점자가 나온 가운데 경남에서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김해외고 송영준군으로 송군은 국어, 수학 나형, 사회탐구에서 만점을 영어와 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김해외고에 입학한 송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전교 최하위 성적에서 수능 만점을 일구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송영준 군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유튜브 경남방송 채널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도 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개인에게 주어진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를 학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온라인 계좌 송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수능 응시 수수료는 학교 회계 대상이 아니어서 1994년 수능 시행 이후 교사가 현금을 받아 대신 내왔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 봉황동의 별칭은 복리단길이죠. 청년들의 감성을 담은 가게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골목으로 변신 중입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둥지 내몰림 현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주민과 상인들이 복리단길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웠던 봉황동 골목이 가로등 수십 개를 켠 듯 반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만들어진 봉황동 소원 트리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뜨개질한 옷을 입고 전구 수백 개를 단 커다란 나무는 올겨울 복리단길의 상징이 됐습니다. 밝아진 동네 풍경에 주민들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너무 좋죠.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일이 솜씨를 부려갖고 예쁘게 만들고 따뜻한 오뎅하고 떡국 맛있게 먹고 너무 재밌습니다. 복리단길을 환히 밝힌 이 소원트리는 봉황동 거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입니다. 봉황대 협동조합은 복리단길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거주민들 사이 갈등을 줄이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했습니다. 조용했던 봉황동 골목에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상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덧 상점은 60곳을 넘어선 상황. 골목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체증과 소음 등 피해가 잇따르자 상인과 거주민들 사이 갈등이 생겨났고 소통의 창구로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떤 동네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문제, 현안 문제, 그 다음에 숙원 사업,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갈등 해결뿐 아니라
봉리단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도 거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파사드 작업을 지금 하려고 이제 지금 오늘도 이런 이제 모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자꾸 동참을 이제 하라고 이제 제가 말 권유를 합니다. 예. 봉황대 협동조합의 탄생으로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그려갈 봉리단길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도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데이터 활용 등의 장점도 많지만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 도입 비용 등의 해결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 생활가전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2015년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화 생산 설비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4년 만에 생산률은 2배로 늘었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도입 초기 114명이던 직원이 178명까지 늘었습니다. 단순 노동에서 이런 기술 업무를 전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다양한 장점에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스마트 공장 설비를 다룰 전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집중되면서 갈수록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답을 찾기 위해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그 성과를 도내 기업들과 공유하고 또 내년도부터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공론하고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포럼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와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은 900여 개. 경남도는 인력 양성과 지원금 확대를 통해 경남형 스마트 공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공장 확대라는 시도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가까이 두기 싫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경남의 한 지자체 하수처리장이 주민 친화공간으로 재탄생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부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까지 다양한 시설로 주민들의 발길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터널 모양의 수족관 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칩니다. 일급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시리도 눈에 띕니다. 마치 작은 아쿠아리움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고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고성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9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던 이른바 혐오시설이지만 지금은 주민을 위한 친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 고성이 공룡이 유명하다 그래서 공룡 박물관을 왔다가 또 주변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쪽에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로 이용해서 만든 또 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구경을 하려고 아이 좀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생태학습관에 있는 민물고기만 50여 종 1,000마리. 수조로 공급되는 물은 하수처리장의 배출수를 활용했습니다. 배출소에서 물고기까지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설의 역할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인근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조그마한 물고기를 보지만 여기 오면 아주 큰 물고기를 보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보면서 즐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키운다고 배우기 때문에 최고로 좋아합니다. 악취로 주민들에게 기피 대상이었던 하수처리장이 생태공원으로 변신하면서 혐오시설로서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시설의 역할과 중요성까지 알리는 효과적인 행정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블랙 아이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비나 눈이 도로 틈새로 스며들면서 얼어붙은 검은색 살얼음을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정차해 있는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맥없이 미끄러집니다. 지난달 29일 고성군 거진읍 송죽교 인근의 7번 국도에서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아침에도 제2 영동고속도로 동양평 IC 근처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블랙아이스. 새벽이나 아침에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고 검게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초겨울 적은 양의 비나 눈이 온 뒤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강릉의 한 국도입니다. 빙판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낮고 그늘이 많은 산간 지역이나 터널 출입구의 경우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의 무서운 점은 얼음이 도로와 같은 검정색이라는 점. 그만큼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의심되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절반 정도 줄이고 급제동도 피해야 합니다. 빙판 위에서 핸들을 과대 조작하거나 그 급정거를 할 경우에는 차량이 스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한 번에 그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충분히 나누어서 그 밟으시거나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을 하셔서. 겨울철 도로 위에 숨은 불청객 블랙아이스. 이름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산청군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인데요. 지역 특화 상품인 한방과 약초를 활용한 체험거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산청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2017년엔 1,0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당시 사드 문제로 급격히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다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청이 베트남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의 고향으로 알려지면서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산청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6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까지 1,300여 명을 기록 중인데 지난해 대비 증가폭의 대부분을 베트남 관광객이 메우고 있습니다. 군은 최근 여세를 몰아 외국인 관광객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운동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목화 체험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단계 한옥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산 관광지 같은 경우는 매년 그 관광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12억 원 정도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을 통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관광객에 대한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군은 우선 박 감독의 고향인 생초면을 외국인 관광 친화마을로 지정, 축구와 베트남을 테마로 한 관광 코스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약 40억 원의 예산을 책정, 예산 확보와 실시 용역을 내년까지 마무리한 뒤 2021년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산청군은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산청을 외국인 관광객들의 제2, 제3의 목적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K-POP과 한국 드라마, 영화를 무기로 한 수도권 관광 상품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2차 방문지로서의 매력을 키우겠다는 생각. 특히 지역 특화 상품인 한방과 약초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산청군. 군이 계획한 다양한 연계 사업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고성군이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성 둔벙에 대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지난달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4호로 선정된 둔벙은 물이 부족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물웅덩이입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13개 읍면에 444개 둔벙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따라 받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부산 강서구에만 비대하게 책정돼 김해 시민이 손해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은 공항 소음 주민지원사업비가 김해는 1억 8천만 원인데 비해 부산은 16억 2천만 원이라며 이 사업비는 지난해 있었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이 내놓은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의 공항 소음 피해 세대수는 187세대에서 354세대로 증가하고 면적도 0.76제곱킬로미터에서 2.01제곱킬로미터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피해 인근 지역도 2,847세대에서 3,263세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산과 김해를 9대1로 나눈 지원비가 5대5 수준으로 비슷해진다며 관할청인 부산지방항공청이 강서 구민들의 반대로 조사 결과 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영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부터 성인 기준 200원이 오릅니다. 지난달 열린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 등 버스업계 상황을 고려해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0일부터는 성인 2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00원이 인상되며 다만 도서지역 공영버스 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영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거제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단속 지역은 산림과 산림 100m 이내 지역, 입산 통제구역 등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림 내 소각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거제시는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밀양시에서 지역의 각종 안전대책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지역사회안전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밀양시청을 포함해 밀양경찰서, 소방서,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밀양시는 실무자들로 팀을 구성한 만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은 지역 역사와 문화재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사람뼈, 즉 인골이 완벽한 상태로 출토돼 학계와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 인류의 뿌리에 큰 정점을 가져다 줄 이번 예안리 인골 출토에 대해 학술적 의미와 지자체 보존 방안까지 알아보죠. 현재 김해 예안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수행 중인 두류문화연구원 최헌섭 원장, 이번 출토를 가장 근접하게 관장하고 있는 김해시청 가야사 보관과 신재용 학예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성과 보고회가 있었죠. 이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좀 뜨거웠습니다. 예. 그 학계와 그 시민들 한 40여 명 정도 오셨는데요. 뭐 자문위원 전공자 선생님들 한 네 분 모셔서 네. 저희들 이제 자문위원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그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무덤을 팔 때 저희 나라는 산성입니다, 땅이. 그래서 네.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안리 고분군에서 사람뼈가 거의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부 이제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출토된 인골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인골 출토가 학계와 또 지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예안리 인골은 예전에 7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그 조사가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뭐 200여 개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한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법들이 많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특별한 자료가 나온 건 없지만 아마 그 조사 이후에 그 네. 분석 결과에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원장님께서는 예안리 고분굴 발굴 작업을 또 직접 수행하고 계시죠. 예. 발굴 당시 현장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 느낌이랄까요? 어떠셨습니까? 아까 저번에 받았던 응고에는 보니까 그 인골 봤을 때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셨던데 사실은 그 저희들 옆에 뭐 심재영 선생도 계시지만은 네. 저희 고고학자 입장에서는 저런 인골들이 우리 고고학적인 학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로서만 예.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은 없고 이번 조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40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의외로 그 이후에 또 그 현상 변경 요인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보존 상태가 기대한 것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가지고 추가로 더 특기할 만한 그런 자료는 없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예. 자, 심재용 학예사님도 관련한 박사학위를 좀 갖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완전한 인골 출토 소식을 들으셨을 때 또 그 현장을 직접 봤을 때 소감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금강가야 중에서도 고분을 무덤을 이제 전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했던 무덤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금강가야의 왕무덤인 네. 대선동 고분군하고 그 다음에 귀족 무덤인 양논이 고분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조사가 마지막 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조사였기 때문에 제가 91학번이라서 발굴 조사를 현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예안리 고분군 말로 만들었던 예안리 고분군의 인골을 박물관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점이 저한테는 그 고분을 전공한 저 입장에서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소감을 들어봐도 이번 출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데 자, 사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의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건지 방향성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묘재는 뭐 이미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예안리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 고인골, 거의 뭐 유구마다 다 하나씩 나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 38기를 조사했는데 4세기대 네. 목감 6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석각 32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전부 다 한 250개 되는데 매 유구마다 고인골이 나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네. 그 인골 중에서도 지금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편두에 대한 관심을 그렇죠. 많이 갖는데, 편두나 발치 습속 이런 것도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심보다 오히려 가야 시대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어떤 행질 특성, 아니면 네. 그걸 통해서 우리 그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그 분석, 이런 쪽으로 더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가야 시대 사람들의 뿌리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셨지만, 말씀처럼 다른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편도와 이번 인골의 방향성을 좀 밝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지난 가을에 아마 그 김해 박물관하고 부산대 박물관에서 예전에 그 했던 편, 그 인골 중에서 특히 편두만 골라가지고 아마 특별 그 학술심 부지런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네. 다루어진 것도 보면 사실은 편두가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시기대 목각묘에서만 전부 다 편두가 나오는데, 그것도 주로 이제 사시기대 전엽에 한정되어 있고, 목각묘가 49개인데 네. 확실히 편두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건 두 개 내지 세 개입니다. 세 구 정도입니다. 네 구까지 좀 폭넓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두 개 변형 의심이 되는 것까지 하면 한 10개 정도인데 네. 전체 다 쳐봐야 뭐 50개에서 10개 같으면 비중이 한 10% 안팎 정도 되는 그 비중인데, 그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애국에서 나온 특수한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관이나 이런 걸 착장하기 위해서 두 개로 변형했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지금 우리 쪽에서 나온 거는 그런 특이성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분들이고 다 그 지금 40대에서 60대 정도 이런 숙련의 여성들 네. 인골에 제한되어 있었고, 전부 다 여성이었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묘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네. 또 묘 내에 또 부장되어 있는 유물도 비교를 해봐도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뛰어나다거나 특별하게 처진다거나 그런 네.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겠지만 편도와의 연관성을 좀 밝힐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게 좀 힘들겠네요. 아니죠. 편두는 그 기존에 나온 자료에서 알려져 있고, 이번에 우리 나온 것들 지금 38기인데 그 중에서 사시기대 것만 추리면 6기. 실제 육안으로 봐도 사실 편두라고 확실히 인정되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봐도 꼭 그 행질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번에 우리 발굴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뭐 아비마가 눌러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편도 이런 것들은 그 시각적으로는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원 과정에서 혹시 지금 네. 그 동아대학교 김재인 교수팀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놨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면 모르겠거니와 추가로 나온 건 없고 네. 대신에 그 지금 그 요아분에 발표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편두도 중요하지만 네. 편두나 그 발치 같은 그런 특이한 습속도 중요하지만은 그 250개 개체 인골 전체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네. 이게 그 우리 민족 사회의 어떤 구성원, 그 네. 계통 이런 쪽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이런 연구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자, 김해 박물관에도 편두가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뭐 아까 이제 최원섭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육안상으로 확인되는 편두는 없습니다. 지금 네. 저희 이번에 조사된 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시가 뭐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그 자연과학 분석, 뭐 DNA 분석이라든지 안전 동위 원소 분석을 통해서 네. 가야인들의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혈연 관계, 그 네. 친족 관계들을 그런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 야니 고분군에서 많은 인골, 약 210 개체의 그 인골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그러한 자연과학 분석이 그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요. 네. 또 자연과학 분석에는 이제 오염 요소가 많으면은 분석에 그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료는 새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연과학 네.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식생활, 가연들 식생활이라든지 그리고 혈연 관계들이 좀 밝혀진다면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국립김해박물관의 전시 패널이라든지 그런데 네. 뭐 좀 추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복원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복원이라 하시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골에 대한 복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제 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희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안리 고분군 정비 사업 중에 고인골 전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고인골 전시관을 저희들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가야인들, 예안리인들의 어떤 복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 구체적인 예안리 그 인골에 대한 복원이 네. 그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게 김해시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국가사적 제26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이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보호를 한다는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정비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골 전시관, 그 다음에 노출 전시관, 그러니까 유적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비할 예정인데, 그런 정비했을 때 저희 그 국비와 더불어서 저희 도비라든지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저희들 그 역사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늘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정비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어떤 일을 또 지원하게 됩니까? 뭐 경남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뭐 도에서는 저희들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 지원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도비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항상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지 그 저희들 그 보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 경상남도에 업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늘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인골이 완벽한 형태로 출토됐다는 건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자, 네, 이제 요즘 시점에서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예안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지금 현재 김해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보존 정비, 그걸 위해서 또 이번에 우리 조사를 했고요. 이번 그 80년도 조사 이후에 한 40년 정도 경과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보존 상태가 좀 열악했던 그런 부분들이 네. 그 열악했던 부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위에 지금 실에 장시라고 불리는 마을이 계속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마을 건축에 따라서 20세기 이후에 훼손된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네. 그 지금 현재 김해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선 먼저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네. 그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좀 불편하지만은 이주를 시키고 지금 아마 그 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네. 가능한 일들이 있겠죠. 네, 사실 이 학계에서 보는 시선은 양갈래입니다. 발전을 위한 개발이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냐 이런 시선이 좀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의 공무원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재산권 행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 재산권 행사의 문제인데요. 네. 이런 이제 예안리 고분군뿐만 아니라 국가사적이라든지 경상남도 기념물 즉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변에 사시는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포함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건축행위시 네. 건축행위시 과연 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지을 때 문화재 형상 변경이라든지 역량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에서는 그런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네. 이런 문화재 정보들을 대해서 문의를 해 오시면 저희들 친절히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의 형상 변경이라든지 역량 검토 그리고 매장 문화재의 분포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네.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또 그
역사공원, 즉 우리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정비가 된다면 네. 주민들한테 늘 굉장히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대성동 거북군이나 봉황동 유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가 일부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는 지금 역사문화공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시고 네. 그리고 산책이라든지 즐겁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A&G 거북군 역시 이런 방향으로 즉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비를 해갈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예안리 고분군을 정비 복원하는데 네.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아, 예. 지금 그 보통 그 유적 정비할 때 전시관이라든지 아주 그 국소적인 부분에 시중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알고 있다시피 그 예안리 유적이 형성될 당시에 김해 평야라든지 주변 평지 일대가 다 과거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런 네. 환경들까지 결부해서 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복원을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예안리 고분군 발굴을 하면서 관경연구팀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지형환경분석도 같이 결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예안리에서 인골이 그 많이 나왔다는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해서 그 인골이 생성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원인, 과정 이런 것 갖다 살피는 네.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안리 고분군이 들을 수 있는 그 땅 자체가 그 마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과 까치산을 잇는 육개사주와 같은 그런 바닷가에 있는 비치거든요. 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칼슘 성분이 많은 조개들이 있게 되고 그 조개에서 내뿜는 칼슘 성분 때문에 지금 고인골이 지금 양호하게 보존된 건데 이런 것들 네. 다 빼버리고 결과에서 우리 획득했던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전시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 유적이 형성되기 전까지 어떤 지형 환경적 배경 이런 것들 충분히 같이 결부해서 보호해놓고 그 설명을 한다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예안리에서 좋은 성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실 함안 마리섬 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좀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 김해시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그 대성동 고분군도 역시 함안 마리섬 고분군과 같이 그 세계유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을 등재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그 후보에 들어갔다가 역시 전문가들 평가에서 그 지금 7개의 가야고분군 무덤들은 다 거의 왕급 무덤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안리 고분군은 왕급 무덤이 아닌 좀 중상층의 무덤군이기 때문에 고분군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대성동 거분군은 지금 그 원활히 지금 세계 고분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을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 이번 예안리가 출토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지자체나 뭐 경남도에게 좀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주변 환경들을 갖다 잘 이렇게 현재 상태라도 적어도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지금 거기 예안리가 사주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바로 밑에 예안리 마산마을 쪽으로 가면은 과거에 거기가 바다였다는 걸 증명해주는 해식동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같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해식동 가보니까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그게 동굴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네. 뭐 폐기물도 버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정비하고 정화하는 노력들이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들 또 학자들 같이 이렇게 결부해서 공동 노력을 이루어내야 되겠죠. 예. 예. 자, 좋은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예안리 고분군의 어떤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 그 최원섭 원장님과 말씀처럼 해시 동굴이라든지 자연 그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 지형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해 예안리 고분군이 더 지역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 말만 들어도 앞으로 있을 여러 과정들이 설렙니다. 모쪼록 도민들의 관심으로 우리 경남의 자랑으로 새겨지길 기대해보죠. 오늘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
CJ 헬로.